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재직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장 가는 것이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이 되면 현장에 갈수 있사오니 많은 문들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현장에서 절대 제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12가지 문제를 주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일에 쓰임받는 모든 캠프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가는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우리의 현장에도 동일한 역사와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절대 제자 디모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제자를 현장에서 보는 눈, 또 현장에서 절대 제자를 보고 양육하는 법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또 아울러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힘든 건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그 직장 분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저는 뭐 연봉입니다. 아니면 진급입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힘들게 하는 한분 있다는 거야. 그분 표현은 또라이라 하더라. 또라이. 또라이 한분 있다는 거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야. 그 남자분들도 군대 생활 했잖아요. 뭐가 힘듭니까? 훈련? 아니에요. 자유를 억제한다. 그게 힘들다. 아니라니까요.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어. 그 또라이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이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들. 우리 캠프팀이 34명입니다. 그것도 관계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한팀될 것인가? 우리가 원팀 될 것인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통계에 보면 세쌍중한 쌍은 이혼합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이혼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일가 친척 중에 보면 이혼한 가정들 너무 많아요. 남일이 아닙니다. 주변에 그냥 우리들 관계된 사람 중에 이혼한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결혼은 뭐 그냥 합니까? 아, 조선시대처럼 그냥 하냐고요. 아니, 눈을 떴더니 아침에 부인이 옆에 있어. 그래, 결혼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나름대로는 저 남자 아니면, 나름대로는 저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막, 뭐 사랑한다, 막 죽겠다, 막그 결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혼합니까? 그만큼 이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갈 것인가? 각각의 생각이 다른 34명이 모였습니다. 거기는 태어난 곳도 달라, 음식도 달라, 옷차림도 달라.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우리 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1차 세계 선교를 끝냈습니다. 1차 세계 선교가 AD 47년에서 49년입니다. 만 2년 선교했습니다. 선교하자마자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열매를 얻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에서, 이거를 하나로 봤을 땐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열매를 얻었어요. 만 2년 동안 선교했더니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근데 오늘 2차 세계 선교를 떠납니다. 중요한 것이 1차 세계 선교를 마친 해가 AD 49년입니다. 근데 2차 세계 선교를 언제 떠나냐? 동일하게 AD 49년에 떠나요. 그 1년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도 정말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배고픔, 매맞음, 또 추위, 험난한 여행, 그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핍박, 환란,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 오는 그런 고통, 환란이 가장 힘들었어요. 자, 1차 세계 선교가 AD 47년에서 49년. 자, 49년에 수리아 안디옥이 도착했습니다. 만 2년을 선교하고 파송한 교회에 도착해서 선교복을 했습니다. 이때가 AD 49년입니다. 자, 선교복을 끝나자마자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 기독교적 바리새인들입니다.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어. 전에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들 생각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 거기에 플러스 할례. 그것이 그들의 구원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다. 그걸 신생교회 안디옥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자, 유대로부터 안디옥까지 480km입니다. 이들의 열정도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480km를 걸어서 여기 온 겁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되. 가르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들의 주장은 뭡니까? 믿음과 할례를 통해 구원 받는다. 그러니 성도들이 혼돈 속에 빠진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구원 얻는 방법은 할례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 것이다. 이걸 2년 동안 선교지에서 전파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것 때문에 환란을 당했거든. 근데 본교회, 자기가 파송한 교회에 오자마자 성도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혼돈이 된 거예요. 마찰이 된 겁니다. 이런 문제 앞에 안디옥 교회가, 자, 그렇다면 본교회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에 결론 내자. 그래서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480km를 또 바울이 걸어서 갑니다. 아니, 선교 보고 잠깐 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쉬지도 못하고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요. 지금 여러분들 바울의 몸 상태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요. 긴 여행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몸이 피폐된 상태예요. 아무래도 움직이지 못해요. 뼈마디가 정상이다? 아닐 거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또 480km를 걸어요. 여러분, 48km 가기도 어렵고 1km 걷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1km를 걷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2층에 갈 때 엘리베이터 타는 분들 많아요. 1층에 와도 본당 내려가는데도 엘리베이터 타고 간다니까요. 걸어서 가지 않아요. 걷는 걸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480km를 걸어서 또 가는 거예요. 거기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때가 AD 49년이에요. 1년 사이에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한 게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회의를 통해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은 더러운 것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음행하지 말라. 세 번째, 목매어 죽은 그 짐승들 먹지 말라. 그 피체 음식을 먹지 말라. 네 가지를 정해서 이것만 지켜달라.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즉 480km를 걸어서 도착합니다. 그러면 쉬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건의합니다. 바나바에게 며칠 후에, 즉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도착한 며칠 후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세계 선교를 출발합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절대라는 이 단어, 우리 다락방에서만 쓰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정신이에요. 순교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AD 30년 전에 예수님이 감난산에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란 말이 마르투스. 여기서 어떻게 해요? 순교자란 말이 나오죠. 딱 결론 내리면 증인은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순교하겠다는 거야. 제가 볼 땐 이거는 열정도 아니에요. 이걸 열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1장 3절이 완전히 각인된 겁니다. 내가 땅끝까지 가리라. 거기서 순교하리라. 그러니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 선교를 출발합니다. 이때 가장 걸림돌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지요? 동역자의 교체입니다. 자, 2차 세계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캠프님이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적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1차 세계 선교를 통해 구원 얻은 성도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정말 복음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채 신앙생활 한 것이 2년밖에 안 돼요. 2년도 채 안 된 성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굉장히 미약하고 연약한 거예요. 또 아울러 유대인의 공격과 핍박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씨앗을 떨어뜨렸는데 잘 자라고 있는지.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거 성령이 주셔야 가능한 마음이에요. 무조건 영접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 자랄 것인가. 여러분 진짜 나쁜 부모는 애를 낳고 버리는 겁니다. 애를 낳고 못 키우니까 양육이 안 되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그 들은 게 있는데 이제 고아원의 18세가 이제 되면 만우리의 18세니까 20세가 되면 고아원에 나와야 돼요. 나오면 이제 정착금을 어느 정도 줍니다. 아이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갈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왜 아이를 낳아서 버릴까? 버리고 싶어서 버린 사람 없겠지만 애를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 바울은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극심한 피곤과 아물지 않는 몸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떻게 해요? 바나바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 후에, 즉 48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쉬어야 돼요.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씨앗을 뿌려놓은 성도들이 잘 자라는지,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자.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기의 몸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피곤함을 보지 않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 보지도 않아요. 온전히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예요? 형제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형제들.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목회자인 저에게도 하나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없으면 병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치유에 관한 메시지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 사람 치유해야지. 또 쉽게 쉽게 얘기하잖아. 저 사람 치유받아야 돼. 그러나 본인이 병들고 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어요. 우리가 무뎌져서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 아 내가 병들었구나.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는 우리 34명의 캠프팀이 이걸 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떠나기 전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입니다.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견해 차이.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고 바울은 안 된다. 거절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마찰이 오는 거예요. 마찰. 마찰이 오는 거예요. 견해 차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견해 차이를 인정 안 합니다. 의견이 다르면 적이야. 우린 적이야, 적. 그래서 좌파냐 우파냐 이건 적이야, 적. 좌파가 잘한 거 보지 않습니다. 우파가 잘한 거 보지 않습니다. 노선이 다르면 적이야. 아군이냐 적이냐.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다른 말하면 원수야, 원수. 원수. 근데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기독교는 원수가 형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은 적이야, 적.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건 적이야, 적. 근데 성경은 견해 차이예요. 우리 캠프팀에도 견해 차이가 올 수 있다고. 절대로 적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원수라는 개념이 좀 특이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아프리카 사람 아니거든.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남미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근데 원수야. 우리 주위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거든. 혹시 여러분들이 이 캠프팀을 같이 하면서 견해차가 있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지방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원수가 아니에요. 견해차입니다. 견해차이. 이 견해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갈등이 무엇인가? 오늘 바나바 바울이 견해차이가 있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소명옷이 부족하다. 아니 소명옷이 부족하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도망가지 않느냐. 근데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는 젊은이잖아요. 또 어머님이 된 그림도 있잖아.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방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여행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한번 실수한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죠? 용납합니다. 왜? 한번 실수니까. 바울은 그것도 용납하네. 왜 그러냐면 바울의 성격도 있어요. 굉장히 강직합니다. 강직해요. 이 강직한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순간 성격이 유두루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자마자 어떻게 고민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근데 강직한 사람은 뒤도 안 돌아봐. 예수 믿자마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해버려. 그 성격이 그래, 성격이.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도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사자. 만약에 뭐 낡은 세탁기를 사자. 그러면 이걸 기도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보고 사자. 아니, 세탁기를 왜 기도합니까?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막 있다고 하면 사면 되는 거. 좀 기다려보자. 세탁기 얘기하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이제 사자.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사자 그러면 내일 사면 돼. 사자 그러면 오늘 사면 돼.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기도할 게 사버리면 되지. 이렇게 성격 차이가 심합니다. 지금 21년째거든. 2월 27일이 이제 21년째 사는 거예요. 2월 27일이 결혼기념일. 근데 우리 아내는 2월 27일도 기억을 못해요. 이상하게 날은 기억 못해. 감사하죠. 이거 피곤하게 날, 달 기억하면 뭐 100일, 1000일 뭐 이런 거 기억하는 여자, 아유 피곤해. 우리 아내는 기억을 못해. 이렇게 견해차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호불호가 갈려요. 정통 유대인들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성격이 강직해요. 소명이 없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어머님이 된 그리움, 이방이 된 편견들, 핍박에 대한 두려움들 그런 거지만 결국 근본은 소명이 없는 것이다. 영적으로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캠프팀을 운영하면서 이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남은 시간 그 안에서 캠프를 간다, 전도한다. 그런 분이 있을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전도 현장이다. 이렇게 정한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아, 제가 뭐 일 때문에 못 가요. 또 자녀 때문에, 또 뭐 시댁 때문에, 병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참석 못 할 거예요. 조용히 또 사라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절대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표면적 이유를 대지만 근본은 뭐예요? 소명이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이 바울이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바나바는 왜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를 원했는가? 이 말은 마가 요한이 생질이에요. 다른 말 하면 누나의 아들이에요. 피가 통하는 피. 조카의 조카. 그리고 바나바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관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의 얘기 뭡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즉시로 다메섹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어. 사귀고 싶었어. 그런데 제자들이 멀리한 거예요. 왜? 그의 전거가 있잖아. 아, 전에 핍박자였고 전에 환난자였는데 오늘 예수 믿고 우리를 만나자고 한 팀 되자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을 경계하잖아요. 그 다리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왜? 원래는 요셉이잖아요. 이름이. 근데 제자들 이름을 바꿔준 거야. 너 바나바라 해라. 왜? 위로의 아들. 이런 연결고리, 원리스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그 근본 속에는 거절하지 못한 그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온 관심이 세계복음화. 다른 말하면 2, 3, 7에 완전히 꽂힌 거예요. 다른 건 생각을 못해. 이것 때문에 의견이 얼마나 심했냐. 심히 다투었다. 어떤 면에서는요. 배신자예요. 바울이. 인간적 배신자입니다. 바나바는 과거에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도적으로 도왔던 사람이에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신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사명. 1장 8절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겠다. 땅끝까지 가겠다. 다른 말하면 사도행전 9장에 주신 메시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 선교를 위해 나는 순교해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소명의식이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야. 사람도 그렇게 봐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언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이 있느냐, 나와 함께 237 이 일에 순교하겠다는 사람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 행선지가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갑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형제 고향을 바나바가 벗어나지 못해. 굉장히 장점이 있고 뛰어난 인물에 불구하고 고향, 친척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봐야 돼요. 우리가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인가? 끊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거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현장 전도 제자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그겁니다. 자식입니다. 물질입니다. 취미생활입니다. 남편입니다. 그거와의 철저한 싸움.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바울의 바나바의 이름은 이제 성경에 언급이 안 됩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삭제시켜버려요. 너무 장점이 많은 사람에 불구하고 성경은 삭제시켜버립니다. 성경은 전도자의 여정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거든. 다른 말하면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속사. 속자는 갚을 속자. 그쵸? 누가 갚겠냐?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이시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갚아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것이다. 이게 역사. 하나님 이 역사대로 움직이는데 이거를 구속사의 역사. 바울은 구속사의 역사에 지금 쓰임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데려갑니까? 실라라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이 실라라는 히브리어 실라고 이게 로마식 이름은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실루아노 있죠? 실루아노. 우리가 디모데 서신에 보면 실루아노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로마식 이름. 자, 그 당시는 전체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로마는요, 헬라어를 쓰지 않아요. 로마 언어가 있어. 그러니까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 2차 세계 선교를 떠날 때 누구를 데려갑니까? 이제 실라를 데리고 드디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 선교의 출발은 누구하고 가지요?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돼서 이제 출발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알겠대요. 팀이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입니다. 팀. 팀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여자보다 남자가 많이 희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남자가 많이 희생을 해야 돼. 취미생활 좀 희생해야 되고 친구 좋아하는 사람도 친구의 관계를 어느 정도 좀 끊어줘야 돼. 그래야 가정생활에 집중하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취미가 다양한 민족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그 밴드에 보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밴드를 하지 않는데 밴드에 보면 이 취미 이 밴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자전거, 등산, 낚시, 골프, 영화, 뭐 여자들은 꽃꽂임, 에어로빅 수천 가지의 이 취미로 얼룩진 밴드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여자보다 남자들이 많아. 왜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취미생활이 많을까? 왜 이렇게 많을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국에는 육아를 여자들이 독박하잖아. 여자들이 책임지단 말이에요. 아빠들이 토요일날 쉬잖아요. 어디 갑니까? 다 취미생활. 근데 가정을 그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 여러분. 그 여자가 할 것, 남자가 할 것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보이는 대로 하면 돼. 보이는 대로. 집 안에 들어갔다 설거지가 안 됐다. 보이는 대로 아무나 하면 돼. 이걸 여자가 해야 된다, 남자가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 이거는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 아닌데 솔직히
남자들 모아놓고 팀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다 잘하잖아요. 여자들은 문제없어. 내가 볼 때 가정의 90%는 여자는 문제없어. 10%가 남자가 문제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메시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절대 제자 디모데. 제가 그 국민의회 보니까 그런 게 그 일면에 나와 있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전투적이다. 그래서 뭐 군사, 하나님의 군대, 그 다음에 파수꾼, 군대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강남에 있는 성도가 그 인터뷰를 했다고. 교회 가면 편안한 안식,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교회 오면 막 파수꾼, 군대, 하나님의 나라, 뭐 전신갑주 이런 용어 쓰니까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지만 그 정도로 성도들이요 무너진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몰라요. 자기의 가치를 몰라. 그냥 막연하게 위로받고 싶어. 물질에 지치고 남편에 지치고 가정에 지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업에 지치다 보니까 교회 가서 안식을 원해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나라, 전투적 삶이에요. 진짜 평화를 원한다, 안식을 원한다. 그러면 천국 갈 수밖에 없어. 땅 삶 자체가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훈련소일 수 있거든요.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너무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추후에 현장 갔을 때 일반 성도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성도들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전도? 기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물질,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성공, 욕심, 안 되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좀 성공자로 키우고 싶은데 안 되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지쳐 있는 거죠. 그 야망 때문에 지쳐 있는 거죠.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지쳐 있는 거예요. 좀 넓은 아파트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남들은 주식해서 돈 번다는데 나는 안 되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위로받고 싶어. 그럼 목사님들은 위로의 메시지만 증거하는 거예요. 감성적인 부분만 지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길을 못 찾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 바울과 이제 신라가 디모데를 안디옥을 출발합니다. 자,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라는 제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아들이 디모데처럼 귀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엄마하고 아빠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데 자식을 신앙생활 안 해요. 참 이게 내가 볼 때는 가슴 아픈 거예요. 왜? 대가 끊어지잖아요. 언약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500년 전에 1517년 우리가 말하면 500년 전에 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했습니까? 핍박당했습니까? 감옥에 투옥됐습니까? 추방당했습니까? 근데 500년이 지난 후 독일의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2%입니다. 2%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1대에서 그 대로 넘어갈 때 도태되고 2대에서 3대 도태되고 3대에서 4대 도태. 딱 4세대 만에 2%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언약 전달이 힘들어요. 그냥 대강대강 살아가지고는 언약 전달이 안 돼요. 디모데 같은 인물. 자, 오늘 바울은요 누구를 만납니까? 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드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성경 퀴즈를 냈거든. 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지? 아는 사람 7명밖에 없어. 렘넌트 7명.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막 이삭이 나오고 막 요셉이 나오고 아무 관계 없는 구약의 인물들이 나오는 거야. 누가 기록했냐? 누가? 못 맞춰. 누가 기록했냐? 누가? 이거 얘기해도 지금 34명 중에 누가 기록했지? 계속 응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거든? 이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더베와 루시드르의 사역을 삭제 버리고 누구의 관점을 가지냐면 제자 디모데를 할애하고 있어요. 다른 말하면 절대 제자입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절대란 말 쓰면 안 돼요. 절대라는 거, 오직이라는 거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다락방이나 절대 제자, 절대 언신, 오직이란 말을 쓰거든. 디모데라는 이름 자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어머니가 윤이겠죠? 자, 외할머니가 로이스입니다. 언제 복음 받았죠? 바울이 1차 세계 선교 그때 루스드라에서 복음 받은 거예요. 48년에 49년 사이, 요 사이에 이들이 진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때 뭘 봤습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죽은 현장을 본 거예요. 피투성이 된 바울을 본 겁니다. 바울이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나서 바로 그 성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더베로 나가거든요. 그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모습들. 피투성이 된 그 몸 가지고 자기들을 복음으로 양육했던 그 모습이 기껏해야 2년도 안 돼요. 엊그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거든. 그때 누가 그걸 본 겁니까? 어린 디모데가 본 거예요. 대략 16세, 한국 나이로 18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18세는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우리 아들이 올해 18세입니다. 18세. 그 내 머릿속에는 18세가 이해가 안 돼. 중2로만 지금 중2 때 봤으니까 중2 기억으로만 어떻게 컸는지 모르. 중2. 18세. 바울은 나중에 이때가 여러분 AD 49년이에요. 자, 63년, AD 63년 후에 30년 후에 마지막 바울이 죽기 전 4년 전에 쓴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거든요. 이때 디모데에게 쓴 편 뭐라 합니까?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아들을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 보면 제가 들으면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은 딸은 그냥 딸 이렇게 보더라고. 딸 아니면 뭐 누구 주원아 뭐 이렇게 보는데 아들은 이름 놔두고 꼭 아들아 불러. 아들아, 우리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아들들은 몰라요. 아들들은 여자 하나 생기면 부모는 뭐가 없어. 아들은 이제. 그 정상이에요. 여러분도 그랬어. 아들은 이제 배우자 만나면 성경적으로 이제 부모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디모데를 아들 중에 아들로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가정이 중요해요. 어머니가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이방인 헬라인 남편과 결혼했겠어요. 우리가 말하면 유대교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이 개떡같이 한 집안이야.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이방인을 얻죠.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양육을 받습니다. 많은 시간을 양육받지 않아 짧은 시간에 양육을 받아요.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그걸 듣고 어린 아들을 철저히 성경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때가 됐어요.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1년 반 만에 다시 옵니다. 근데 디모데가 2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니 18살짜리가 어른들 입장에서는 칭찬받는 자니, 신앙적으로 칭찬받는 자니. 그 당시는 여러분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볼 때 18살, 19살, 기껏해 20살도 안 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를 우리가 말하는 디모데를
내가 전도 운동에, 복음 운동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한다. 부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할머니 얘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니, 할머니가 그걸 허락해서 아들을 바울팀에 합류시켜요. 이게 보통 아니잖아. 왜? 1년 반 전에 본 게 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뭘 안 하는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더니 돌에 맞을 정도로 핍박당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 일에 동참시키겠냐고요. 바울도 내가 볼 때 성령에 취한 사람이고 그 어머니와 할머니도 금쪽 같은 내 아들을 순교의 현장에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가 정말로 절대 제자지만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절대 제자를 키울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순교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 앞에 드린 겁니다. 순교할 수 있겠구나. 분명히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아들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보다 훌륭한 게 어머니, 어머니.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가 준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머니잖아요. 34명의 캠프팀 되신 분들은 어머님이시잖아.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여기 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윤희계처럼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내 아들을, 내 딸을 복음운동의 237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일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열정과 순교적 자세가 있어야 이 복음이 1대에서 2대로, 2대에서 3대로, 3대에서 4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3절이에요. 바울이 그를 데리러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알미로라. 얼마 전까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만이 구원을 줄 수 있고 의롭다함을 칭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했던 그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왜 그렇죠? 바울의 선교 전략의 1순위는 유대인이고 2순위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구원이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서론적인 것들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팀이 이제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때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본론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의견의 대부분은 서론이에요. 여러분, 34명이 캠프팀마다 밥 먹는 것도 또 의견 대립할 수 있거든. 우리는 칼국수 먹으러 가자. 아니다. 우리는 밀가루 음식 말고 고기 먹으러 가자. 아, 고기는 많이 못 먹을 거예요. 고기를 대접하기는 쉽지 않아. 고기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만약에 우리가 뭐 밥 먹으러 가자. 아니다. 우리는 뭐 분식 먹으러 가자. 짜장 먹으러 가자. 밥 때문에 싸우거든. 부부 사이들은 밥 때문에 싸우거든. 그게 여러분들 본론입니까? 우리가 지금 본론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론 가지고 견해 차이라. 34명이 모이면 대부분 서론 가지고 이제 의견 다툼이 있고 또 섭섭할 수 있고 또 삐질 수 있는 거거든. 다 서론이에요, 서론. 그게 무슨 본론입니까? 우리가 의견 대립할 때 속으로 아, 이게 서론이구나. 아, 칼국수 먹자고 외치면 칼국수 먹어요, 그냥. 그 한 끼 먹는다고 뭐 죽습니까? 알레르기 옵니까? 위장병 걸립니까? 아, 나는 밀가루 싫어도 오늘 밀가루 음식 먹으러 가자.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가겠냐? 저도 갑니다. 저도 밀가루 싫어요. 라면 별로 안 먹습니다. 뭐 짜장면, 뭐 우동 그런 거 안 먹. 그러나 누가 짜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저는 그냥 갈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내 의견이. 그러니까 서론에 싸우지 말고 우리는 본론 잡았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트집잡을 만한 할례의 부분을 완전히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20살짜리 할례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울의 생각이에요. 1장 8절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내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오로지 1장 8절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나는 거기에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출발하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16장이 드디어 유럽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유럽. 여기는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면 이게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빌립보라는 성이에요. 드디어 이제 바울이 유럽 쪽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증거할 때 이제 팀이 구성이 돼요. 2차 세계 선교를 통해 비로소 우리가 말하면 팀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라는 한 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폭발적인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34명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팀별로 분류합니다. 그 팀에는 팀장이 있어요. 팀장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 안에서도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도자의 말 한마디 행동이 그 팀원의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팀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저희가 이때가 사도행 16장 2차 세계 선교를 시작할 때 우리가 저희가 이러는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팀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할 겁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약간의 견해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견해차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본론이 무엇인가? 나머지는 서론입니다. 본론대로 가면 돼. 서론은 희생하면 됩니다. 그럴 때 원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제자 디모데를 발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본론이 무엇인가? 바울이 잡은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본론만 잡은다면 모든 것들은 완만히 해결할 수 있사오니 우리들이 본론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절대제자 디모데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현장에도 디모데 같은 귀한 제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제자가 세워지는 귀한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통 역사하심이 절대 제자를 바라보며 현장에서 그 절대 제자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캠프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